자, 이렇게 여러분들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손을 잡았던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물 신간회 배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신간회는 제가 다시 한번 썼는데요. 바로 이 자치론,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 있던 자치론을 기회주의로 공격하면서 이렇게 또 세를 또 확장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간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어떤 민족 운동, 사회주의 운동 그리고 신간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다양한 어떤 활동들이 있어요. 1920년대 특징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대중운동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주도했던 그런 운동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운동입니다. 학생들이 주도했던 그런 운동인데 학생들이 주도했던 운동 중에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이 60만세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1926년도에 전개했던 운동인데 60만세 운동을 펼치게 됐던 그 계기는 뭐였냐면 여러분들 왜 3.1운동은 어떤 사람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고종이죠? 근데 그 고종의 아들이 누구예요? 순종이죠? 융희 황제. 이 순종이 죽어요. 1926년도에. 그래서 바로 이 순종의 인산일. 순종의 인산일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그러면 3.1운동이었던 정신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전개된 게 바로 이 60만세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60만세 운동에서도 여러분들 이 사회주의가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1920년대는 이 사회주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건 이 60만세 운동 학생들이 주도했지만 일제가 왜 고종 인산일 때 한번 크게 당했잖아요. 3.1운동 그죠? 그래서 이 순종 인산일 때는요 아주 완전히 철벽 방어로 준비 세팅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런 그 노력들이 또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3년 뒤 1929년도에 전개가 됩니다.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뭐였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게 광주와 나주를 오고 가는 그런 통학 열차가 있었어요. 학생들이 주로 타니고 다녔는데 여기에는 일본 학생도 조선 학생도 같이 타고 다닌 거야. 그런데 일본 학생들이 왜 조선 여학생들 보면 댕기머리 하잖아요. 그 댕기머리를 갖고 장난을 친 거야. 그러니까 또 이게 우리 조선의 남자들이 또 이거 모습 보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이런 하면서 일본인 학생들과 나주역에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패싸움을 벌인 거예요. 이런 자 그런데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이들을 잡아갑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 학생들은 아주 관대한 조치를 해주는데 조선 학생들은 굉장히 엄격한 조치를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건 바로 차별! 그렇죠. 정말 이 당시를 살고 있었던 학생들의 이 가슴에 맺혔던 건 뭐냐면 차별이에요. 식민지 학생으로 살아야 될 때 갖게 되는 그 차별. 이 차별이 다시 빵! 하고 지금 터져버린 거죠.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배경입니다. 자 이러면서 당시 학생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은 또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맹휴학, 동맹휴학이 전국적으로 쫙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정말 3.1운동 이후 최대 민족운동으로 확산이 되었던 운동, 이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전국적 동맹휴학. 이러면서 예, 3.1운동 이후 최대 민족운동으로 확산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서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너네들이 뭘 안다고 그냥 공부만 해. 너희들은 그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사회 일들은 이건 어른들이 하는 거야. 너희들이 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너희들 그냥 공부만 해 라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비역사적인 그런 발언들이에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와 우리 현대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역사의 변곡점이 되었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내었던 그 주체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들은 누구였냐면 어른들이 아니라 학생들이었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3.1운동, 여러분 이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이 서울에 출발했던 3.1운동, 이 서울에서 일제가 이 학교들 휴교를 내립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자 학생들이 각자의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서울에서 벌어졌던 그 3.1운동 소식들을 전했고, 그리고 지방에 가서 만세운동을 조직했던 거예요. 즉,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앞장섰던 인물들은 바로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1920년대, 일제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이 세계에서 정말 유례없을 정도로 공포정치를 시행했던 그 나라가 바로 일제입니다. 그런데 그 1920년대, 일제에 맞서가지고 아니오시다를 외치면서 식민지 조국의 해방을 외쳤던 그 주체 세력들이 60만세운동의 학생,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학생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통은 현대사로 넘어옵니다. 현대사에 넘어왔을 때4.19 혁명, 바로 그 독재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앞장섰던 세력들이 역시 학생들, 심지어는 그때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앞장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의 그 중심에 있었던 세력들은 학생들이었고, 그렇기에 학생들은 역사의 거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학생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그 푸른 하늘, 그 푸른 하늘에 그 자유를 위해서 비상했던 독수리가 저는 떠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푸른 하늘을 마음껏 비상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누르고 있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외쳤던 그 역사의 거인, 그 푸른 하늘의 독수리들을 우리는 지금 닭장 속에 가둬놓고 닭모이를 주면서 점수라든지 숫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면서 너네들은 닭이야. 독수리한테 너희들은 닭이야. 닭처럼 살아.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닭장 속에 있는 독수리가 진짜 자기가 닭인 줄 알아. 나는 닭인 줄 알아. 라고 하면서 거기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모습은 아닐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분명히 학생들의 그 피, 학생들의 그 몸속에는 그 DNA는 바로 그 자유를 향해서 갈망했던 역사 속 거인, 그 푸른 하늘의 독수리의 그 DNA가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대로 흐르는 그 혈관의 역할이라는 게 저는 역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자기 또래의 그 학생들이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그 학생 동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주체로 우뚝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저 푸른 하늘, 자유를 향해 비상하는 큰 날개짓하는 그 독수리의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학생들은요, 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시험이 잘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60만세 운동을 할 때,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는 했지만, 여기에 민족주의 세력들이 도움을 줘요. 도움을 줍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진영이 손을 잡았던 모습들이 얼핏 보였어요. 그게 앞에서 여러분들 이야기했던 신간회가 결성되었던 그런 배경 속에도 녹아들어가는 거예요. 즉, 이 60만세 운동은 여러분들, 60만세 운동은 바로 이 신간회 결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신간회가 만들어졌고, 그 앞에 있었던 뭐 조선민흥회라든지 정우회 선언, 그다음에
북경 촉송에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어떤 그 배경들이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배경만 제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60만 세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간을 결성했다는 거예요. 자, 그 신간회가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을 때 바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다는 사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 선후관계를 잘 보시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60만 세 운동이 신간회 결성에 영향을 끼쳤고,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후원했다는 사실, 요 선후관계를 잘 보셔야 된다. 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선후관계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60만 세 운동에서 신간의 결성,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 후원.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반드시 기필코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학생 운동 이 정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청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뭉쳐요. 대표적인 조직이 있다면, 예, 조선 청년 총동맹, 조선 청년 총동맹, 과 같은 조직들이 1924년도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년 운동도 있다? 소년 운동도 있어요. 소년 운동. 자, 이 소년 운동에 소년 운동을 좀 주도했던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가 어떤 종교냐면 바로 천도교. 아, 천도교는 여러분들 뭐가 바뀐 거라 그랬죠? 동학이 바뀐 겁니다. 동학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게 인내천이잖아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소년들. 그 자꾸 때리지 마라. 옛날엔 소년은 어떤 존재였냐면 아버지가 이제 밤에 이제 농사일 짓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밤일을 하시는 거예요. 밤일은 뭐냐면 술 드시는 거예요. 술 드시면 그다음 뭐냐면 애를 패는 거예요. 옛날에 애들이 인권이 없었어요, 진짜. 네. 어린이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었죠. 맨날 맞고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하고 어떤 그런 존재, 그 존재들도 하늘처럼 우리가 아끼자. 라고 하면서 어린이라는 이름도 이때 지어진 거예요. 이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도했던 게 천도교였고, 그 천도교 신자가 바로 이 방정환이에요. 소파 방정환 신자. 이 방정환이 주도해서 예, 바로 이 소년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때 나왔던 그 잡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어린이. 어린이라는 잡지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예. 소년은 아닙니다. 예, 소년이라는 잡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어린이에요, 어린이.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말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이렇게 말을 잘했대요. 예, 1920년대 스타 강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파 방정환이 무슨 이야기 대회를 한다. 소파 방정환의 뭐 이야기 콘서트. 이렇게 딱 알리면 그냥 매진 인산이네 그냥 어린이들의 그냥 슈퍼스타가 바로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를 잘하신 어떤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방정환 선생님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여성 운동도 있습니다. 여성 운동. 자, 이 여성 운동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저 근우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근우회. 예, 근우회는 그 신간회 자매단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근우회 특징 역시 마찬가지로 신간회 자매단체니까 예, 좌우 합작, 좌우가 함께 손을 잡고 활동했던 예, 그런 단체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 꼭 시험에 잘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형평운동이라는 겁니다. 자, 이 형평운동이 뭐냐면 형자가 뭐냐면 저울이에요, 저울. 저울이냐면 고기를 다는 저울. 이거든요. 그 고기를 써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백정. 그죠? 그래서 그 백정들이 고기를 달때 쓰는 저울.
이 저울을 평평하게 하자라는 운동이 바로 형평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백정들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가보개혁으로 지금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되었는데, 왜 계속 차별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면 놀림감이 되고, 왜 학교 가면 차별받냐는 거예요. 가보개혁으로 신분제 폐지인데,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1894년 가보개혁으로 법적으로 신분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의식에서는 여전히 그게 남아있잖아요. 에이, 저런 천민, 저런 천한 것들. 이런 것들은 법적 소멸과 함께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일제강점기 와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형평운동이 전개되었던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진주. 진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이 진주에서 출발했던 거 기억나요? 바로 조선 후기. 예, 임술농민 봉기 있잖아요. 임술농민 봉기. 이것도 역시 진주와 또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죠? 임진왜란 때또이 적장을 탁 촉성루에서 탁 했다고 이야기 전해지는 논개. 또 진주잖아요. 그죠? 그런 역사적 중첩성.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다양한 운동들이 많죠. 예, 정말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라고 하는 그 열려있는 틈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정말 싸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일제가 정말 간담을 서늘케,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만들었던 진짜,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진짜. 의열투쟁인데요. 예, 바로 1920년대. 아, 정말 대단하죠. 이 의열단이라는 조직. 당시 이 청춘들, 젊음들, 그 청춘들이 3.1운동 이후에 나도 이 조국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정말 누구나 다 여기 들어가고 싶었던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열단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1920년대 청춘들의 BT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TS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열단, 아, 이 대단, 정말 너무나도 그냥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이 의열단은 여러분들 1919년도에 만들어진 조직이고요. 3.1운동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920년대 주로 활동했던 그런 조직인데, 이 의열단 활동의 지침서라고 할까요? 이 지침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조선 혁명선언. 이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의열단의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선혁명선언을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네, 바로 신채호 선생님이에요. 신채호. 신채호? 독사신론? 그 인물? 네,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조파? 신채호? 네, 맞습니다. 신채호. 여기서 이 조선혁명선언에서 어떻게 혁명할 것이냐? 그건 바로 폭력에 의해서 타도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줍니다. 가만 있어봐. 여러분들, 그럼 폭력은 나쁜 것이다. 이걸 이렇게 절대적 명제로 쓰면 안 되겠네요. 폭력은 나쁜 것이다. 폭력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는 있지만 이것 또 하나의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절대적 개념이 되어버리는 순간 일제강점기, 일제에 맞서 싸웠던 이 사람들은 모두 나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자신의 주권을 빼앗기고 자신의 자유를 빼앗겼을 때 사용되었던 폭력, 이 폭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폭력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폭력에 의한 방법으로 일제를 타도하자 이렇게 주장하니까 진짜 폭력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 의열단 단장이 누구였냐면요. 이 의열단 단장은 네, 바로 김원봉입니다. 김원봉. 의열단 단장 김원봉. 이 단원들의 활동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김익상. 이 김익상은 여러분들 조선 총독부에 이 폭탄을 던졌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우, 전설이에요, 여러분, 전설. 왜냐면 총독부에 폭탄 딱 던져요. 2층입니다. 2층 딱 던진 다음에 탁 내려와요.
내려오니까 이 헌병들이 뭐 놀랬을 거 아니야. 두두두두두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갈 때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김익상이야. 탁 내려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딱 헌병들한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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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2층은 굉장히 위험하니 조심하시오. 하고 내려가면서 사라졌어. 야, 이분 뭐야? 이분 대단. 그리고 어디서 등장한 줄 알아요? 그리고 나서는 저쪽 상하이에서 또 폭탄 들고 등장하십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김익상 이분. 또 있어요, 여러분들. 네, 이번엔 또 김상옥. 아, 이분도 진짜. 이번에 이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에 폭탄 빡 던졌던 그분이죠, 여러분들. 김상옥. 이분 여러분들, 저건 최고의 총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김상옥을 잡기 위해서,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몇 명이 동원되냐면, 일본 경찰 1,000명이 동원됩니다. 1대 1,000! 1대 1,000의 시가전을 벌였던 인물이 바로 이 김상옥. 전설이죠, 전설. 그죠? 이런 인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나석주. 나석주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 동척. 그리고 식사는행에 폭탄을 투척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김지섭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일본 황궁에 폭탄을 던졌던 그런 인물. 네, 제가 예전에 이 김지섭, 의열단원 김지섭에 대해서 좀 가슴 아픈 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수능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던, 수능 한국사가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상대평가다 보니까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들이 참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편별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뭐였냐면 의열단원을 고르는 문제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의열단원 묻는 문제, 쉬운 문제는 단장이 김원봉이다라고 하는 묻는 거, 요거 나오고요. 조금 더 어려우면 이제 조선혁명선언이 지침이었고 이게 신채호 선이 썼다. 요게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고, 그것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를 찾는 그런 문제들이면 좀 어려운 문제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정답은 뭐였냐면,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교과서에 이분의 이름은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의열단의 활동했을 때 지도에 나오고 아주 조그맣게 일본 쪽에 그 의열단 활동에서 써지는 그런 이름들, 날개 쪽에 들어가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지섭이라는 분입니다. 정답지가 김지섭이에요. 김지섭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당시 이 한국사 시험을 보는 거는 서울대가 필수로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만 한국사를 대부분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응시 인원도 많지 않았고요.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이 한국사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정답자 김지섭이 나오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하나 틀리면 서울대 못 가요. 예, 하나 틀리면 전부 다 등급이 1111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막 틀리는 거예요. 맞출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날개 쪽에 나오는 어떤 그런 진짜 한 번도 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니까. 쭉 보니까 다 틀리고 있더라고요. 시험 끝났어. 끝났더니 저맨 뒤에 있는 어느 한 학생이 갑자기 시험지를 쫙 찍는 거예요. 쫙 찍더니 막 꾸기꾸기 해가지고 그 뒤에 쓰레기통 있잖아요.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빡 쳐봤고 뒷문을 발로 뻥 차면서 나가면서 아, 이 김지섭 이 뚜뚜뚜 육두문자라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김지섭이라는 분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느 한 학생, 그것도 굉장히 우수한 학생, 전교 1, 2등 하는 정말 똑똑한 학생, 그 학생에게 육두문자를 들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김지섭 이 분은요. 1923년에 여러분들 관동 대지진, 도쿄를 중심으로 한 대지진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이게 벌어지자
일본인들이 타깃을 누구를 잡냐면 조센진, 그 당시 그들이 썼던 용어예요. 비하하는 단어죠. 조센진을 잡아요. 이 조센진들이 지금 이 불을 지르고 다니고 있다. 조센진들의 여자들 그 치마 속에는 폭탄이 들어가 있다. 이 조센진들이 우물에 독약을 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조선인 학살을 단행합니다. 여러분들, 조선인 여자들의 치마 속에 폭탄이 들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행동은 뭐가 나올까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 관동 대지진 때 학살되었던 조선인들만 6천 명이 넘어요. 백주 대낮에. 그것도 일본 민간인들이 이 생선 잡는 그 도구로 그 낫을 들고 다니면서 조센진을 찾아다닙니다. 너 1부터 100까지 일본어로 이야기해봐. 발음이 어려우면 이 조센진하고 바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김지섭이 본 거야. 이건 아니다. 이게 식민지로 산다는 게 이렇게 아픈 거구나. 어떤 법의 보호도 받지 않고 이 백주대에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거구나. 이거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서 일본 황궁에 폭탄을 투척했던 인물,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는 꿈이 있었거든요. 이 폭탄을 던지면서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이렇게 백주대낮에 이렇게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청춘을 그 폭탄과 바꾸면서 저항을 했던 겁니다. 의열단원 김지섭입니다. 그가 꿈꿨던 세상이 바로 지금 그 학생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을 만들어준 그분에게 1등급 받지 못하겠다고, 김지섭 때문에 좋은 대학 가지 못했다고 육두문자를 던진다면 저는 교육은 죽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공부하는데요? 왜 공부하는데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시험을 보기 위한 그런 도구가 역사가 아닙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저도 책임이죠. 그저 점수 잘 맞추기 위한 그런 강의만 내가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도대체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그 대상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인지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둘러볼 수 있게 만들었던 그런 한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 의열단원들, 정말 청춘을 바치면서 살아왔던 그런 분들이세요. 일본으로서는 진짜 너무 두려웠던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이 김원봉한테 붙었던 현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당시 일제강점기 그들이 이야기했던 소위 불량선인들, 네, 독립운동가들이죠. 그 많은 독립운동가 중 가장 많은 현상금이 붙었던 인물이 바로 김원봉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320억. 어마어마하죠? 그런 인물이 바로 이 김원봉입니다. 네. 아, 근데 이 김원봉이 이제 이렇게 의열단 투쟁을 이끌다가 이제 고민이 됐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한명한명 죽여나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세상을 바꾸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좀더 개별적 투쟁이 아니라 조직화된 투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의열단원, 김원봉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로 가냐면 황푸군관학교에 입교를 하기도 됩니다. 황푸군관학교. 네, 황푸군관학교. 이 황푸군관학교에 입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또 보여요. 25년도부터. 이 황푸군관학교는 어떤 곳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중국의 그 육사라고 보시면 돼요. 육군사관학교. 여기 이 김원봉이 여기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들 이 중국 고위 인사들, 장계석을 포함한 이 고위 인사들과 아주 인맥이 잘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에서 굉장히 김원봉을 많이 후원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처음에 30년대 가시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건 1920년대 일본의 간담을 선을 하게 했던 그 진짜가 바로 이 의열단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